운동의 매력은 무엇인가요? 아, 제가 이거를 딱 마지막으로 방송을 끄면 되겠네요. 제가 생각하는 운동의 매력은 약간 단순함의 매력인 것 같아요. 이 운동이 어떻게 보면 진짜 단순하잖아요. 예를 들면 파워리프팅만 해도 그래요. 딱 세 가지 운동만 하면 돼요. 스쿼트, 벤치프레스, 데드리프트. 이 세 가지 운동만 하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수없이 연구하고 수없이 공부하고 수없이 남들을 따라해요. 그러면서 자기만의 자세를 찾아가는 이 여정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뭔가를 하나 완성해 나간다는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어차피 이거는 평생 갈고 닦아 나가야 되는 스킬인 거죠. 예를 들면 제가 20살 때 스쿼트를 하는 거랑 지금 현재 스쿼트 하는 거랑 스쿼트 자세가 다를 거예요. 왜냐면 제가 근육의 모양도 달라졌을 거고 유연성도 달라졌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가 평생 어느 순간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생 내가 가다듬어 나가는 스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이 재밌는 것 같아요. 맨날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스쿼트 할 때랑 다음 스쿼트 할 때가 다르고 또 내일 벤치프레스 하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재미를 얻는 것 같고 제가 조금 그 뭐 그립의 너비를 조금 변화를 줘서 벤치프레스가 잘 된다 이럴 때 또 재미를 얻는 것 같고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운동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운동을 막 몸을 만들어야지 내가 꼭 중량을 올려야지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그냥 내가 뭔가 진짜 순수하게 내 스킬로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을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조금 운동이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, 그러면 이제 봤지만 조금 더 해요 하시는데 저는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